안녕하십니까. CNGTV 지식교육방송 사회를 맡게 된 캐디앤 그래픽스 최경화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2017년 엔지니어링 업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엔지니어링 업계의 쟁쟁한 전문가 7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7분의 전문가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식 박사님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지식연구소의 조영식 대표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PTC 코리아에서 비즈니스 디벨롭을 맡고 있는 류용효 이사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슬로건 송년사 뭐 신년사도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치면 지고 즐기면 이긴다. 이런 컨셉으로 올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ICT융합 네트워크의 김은 부회장입니다. 쟁쟁한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 빼고 나머지 분들이 쟁쟁한 전문가고요. 저는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경영학 사이드인데 이 공학 쪽에 약간 찝쩍거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 공장 추진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섭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강태욱이라고 합니다. 건설 쪽 R&D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에 있는 김성아입니다. 4차 산업혁명하고 사실은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결과물들을 이렇게 담는 어떤 그릇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조금이라도 짧은 식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이플란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김영영 이사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죄송한 말씀부터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원래 패널로 참석하시는 분이 제가 아니고 우리 저 지사장님이신데 오늘 급하게 좀 일이 있어서 저를 대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이 미천해서 말석에 앉아있다가 조용히 가려고 그랬는데 해필 자리를 또 사회자 옆에 두셔서 굉장히 긴장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산 MBC 출연 이후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니까 아주 오랜만에 출연해가지고 되게 긴장되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방송 빵간하게 최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좋은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조업계뿐만 아니고 뭐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이미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뒤에서 여쭤보면 그게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그게 뭐냐?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엔지니어링 업계에 계신 분들도 이해를 돕고 또 앞으로 엔지니어링 업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영효 이사님께서 발제를 하셨는데요.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발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여기 쟁쟁하신 교수님도 계시고 오늘 사전에 또 숙제 검사도 맞고요. 예, 몇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뭐 산업의 변화를 하시는데 다양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설명드리는 자료는 그 중에서 가장 좀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좀 자료를 마련했고요. 저희가 이해할 때 가장 큰 변화는 그 물리적 변화에서 어떤
가상적 결과물의 변화. 예전에는 어떤 뭐 1차,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로봇과 뭐 전기와 전기기관차.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날이라는 표현이 지금인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은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그 이전 게 없던 게 아니라 3차 산업 이전에 있던 것에서 좀 더 보강이 되는 그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물리적 뭐 시스템 이란 표현이 또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지능형이란 그러니까 로봇에 지능을 담는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좀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내 걸 찾아보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국내에서 연구소에서 그 어떤 분석하시는 부분에서 가장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포스코에서 이렇게 좀 정리한 건데 3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뭐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좀 뭐 그 매스 프로덕션 우리가 이건 소규모 대량 생산인데요. 이제 4차 산업에는 좀 다품종 뭐 대량 생산이라고 여기 표기했지만 좀 더 나아가서 좀 그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김원 교수님이 좀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좀 가볍고 유연하게 대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이라든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에서도 그 IoT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실시간 위치 추적이지 않을까.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그런 니즈가 좀 적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변화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아마 한 6, 7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먼저 이런 개념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뭐 기술적인 부분보다 기술적인 부분을 플러스 해가지고 뭐 정치적인 거, 경제학, 그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당면한 과제들을 모아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은 3차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뭐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등을 어떤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은 3차 산업에 그 이어서 나가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어떤 그 컨설팅 회사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이 어떤 로봇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4차 산업은 그 로봇에 지능을 넣는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4차 산업은 저희가 이미 뭐 시작됐다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 과거에는 이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소비자의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3D 프린팅, 뭐 적극으로 만들어낸다든지 그 다음에 방대한 데이터, 를 가지고 새로운 기업 전략도 바뀐다고 합니다. GE가 예전에 항공기 엔진을 판매했다면 지금은 항공기 엔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최적으로 가장 적은 연료를 가지고 항해할 수 있는 그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매출이 뭐 이런 서비스 부분이 더 많아진 뭐 70% 이상 더 증가한 뭐 그런 케이스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대변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부분은 자, 이런 변화를 통해서 산업혁명은 반드시 어떤 승자와 패자를 구분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맞춰가지 않으면, 이제 따라갈 수 없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은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뭐 2차, 3차 산업은 이제 미국이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은 이제 3차 산업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주로 요즘 그
그 보고서 중에 맥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바일 인터넷, 뭐 자동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뭐 무인차, 전기, 신소재 뭐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의 이제 근간을 이룬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누가 독점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누가 먼저 앞서갈 거냐가 이제 그 주요한 핵심이고, 그 이런 인프라를 갖추지 않으면 경쟁사보다 좀 경쟁사 대비해서 좀 고전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4차 산업을 잠깐 봤는데요. 4차 산업과 주로 제조기업에서 많이 쓰는 이제 그 PLM과 그다음에 뭐 ERP 뭐 이런 것들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PLM이라고 하면 기업의 제품 개발, 제조,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제품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또 하나 큰 영역이 이제 ERP가 되겠습니다. 뭐 생산, 판매, 자재, 인사, 회계 등의 이제 전반 업무를 다루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두 시스템을 가지고 가장 효율화, 최적화를 통해서 많은 큰 이제 기업의 근간 데이터를 이루었는데요. 자, 이런 걸 기반으로 4차 산업에 오면 위에도 언급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특히 뭐 IoT, 뭐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MES,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산업 인터넷, 이제 미래 분석 데이터,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뭐 컴퓨팅 이런 기술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PLM은 위에서 있는 이런 역할들하고 어떻게 잘 연결해서 물리적인 것도 있고 이제 가상적인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4차 산업의 한 축의 그 승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이 그 유럽의 독일을 주도로 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미국 쪽에는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리뷰에 보면 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스마트 커넥티드 프로덕트. 그러니까 앞쪽은 4차 산업은 주로 이제 제조 쪽에 많이 좀 강조되고 있다면, 이제 미국 쪽은 주로 3D 프린팅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낮추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3D 프린팅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제품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리뷰를 보면 제품의 변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트랙터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제품이었다가 지금 이런 4차 산업 IoT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들의 시스템, 우리가 시스템 오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 자동화 사업 전체적으로 어떤 영역을 확장시켜서 이제 그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PLM 단을 놓고 보면 이제 90년대 이전에는 어떤 이런 CAD 데이터를 주로 관리하다가 이제 제품 데이터를 관리하다가 이제 PLM 오게 돼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IoT, 뭐 AR, 뭐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이런 쪽과 융합이 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유럽 쪽에 리딩한다면 그 산업 인터넷 IIoT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미국이 주로 리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유즈 케이스를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활용 분야는 어떤 기업의 각 그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부터 이제 뭐 고객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한 지금까지 좀 많이 나와 있는 역할들이 한 그 유즈 케이스가 한 26가지 정도 또 보통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가지를 좀 분류를 해보면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어떤 제품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팩토리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제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제품 쪽은 이제 보쉬가 해당이 됐고, 국내에도 이제 현대중공업 쪽에서도 이 부분을 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팩토리 부분은 뭐 GE나 지멘스, 뭐 에어버스, 덴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팍스콘,
이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서비스 부분은 뭐 캐터필러, 뭐 의료기기 등이 특히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앞에 했던 이런 것들이 한 8가지, 한 9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함으로써 인더스트리 4.0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리딩 기업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많은 기업이 있는데 뭐 국내에도 많이 이제 친숙한 회사를 한 3개 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가 작년에 뭐 GE 이멜트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4월 15일 날 뭐 브릴리언트 팩토리 뭐 GE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호응을 얻은데 이제 브릴리언트 팩토리의 그 테마를 보면 뭐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get connected, 그다음에 get insight, 그다음에 get optimized. 그러니까 연결하고 분석하고 최적화하겠다. 그래서 자사의 전 세계 공장을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도 있고 자사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타사에도 셀링하겠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에어버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에어버스는 어떤 그 향후의 공장의 미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제 공장에 어느 곳이든 다 쓸 것이다 라고 디지털과 이제 그 피지컬이 합쳐져서 어떤 시너지를 역할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덴소 특히 이런 부분을 또 하나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공장들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곳이든지 다 볼 수 있게끔 어느 내가 어디 있든지 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주요 회사들이 요즘 그 이런 인더스트리 4.0을 대비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유영희 회사님 뭐 좋은 발제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뭐 지금까지 그 얘기된 거를 들어보면 앞으로의 이제 벌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대응 방안이 없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현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그 발표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 계시면서 그 현장에서 가장 좀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고 계시는 김명섭 위원님부터 좀 말씀을 나눠주시고 다른 분들도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위기였나요? 안녕하세요. 김명섭입니다. 사실 뭐 4차 산업혁명 아이템들이 꽤 많죠. 빅데이터라든지 스마트카라든지 IoT라든지 근데 이제 저는 스마트 공장 쪽에서 일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4차 산업을 잘 보시면 좀 전에 류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GE의 저 브릴리언트 팩토리라든지 사물 인터넷,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도 하기 힘든 아이템들이에요, 사실. 예.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들은 사실 하고 싶어도 사람이라든지 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보면은 사물 인터넷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CPS라든지 중소기업이 돈을 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투자해서 몇천 1억을 투자해서 그 1단계 IT를 구축하고 2단계 그 설비들에서 제품의 품질의 균일화를 위해서 그 온도, 습도, 압력, 시간 이런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거를 정보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설비를 과부하를 하면 불량이 나오니까 그걸 통제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설비들이 다 스위스, 독일, 일본제예요. 그래서 1억에서 1억 5천짜리 정보 시스템이 중소기업한테는 큰 건데, 물론 대기업은 수백억 투자하지만 그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일주일 한국에 출장 오는데 4천만 원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굉장히 4천만 원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글로벌 입장에서 내가 사장이고 내 인력을 독일 업체가 지구 반대편에 사우스 코리아 보낸다고 하면 일주일에 4천만 원이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네. 그만큼 거기도 로스가 발생하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걸리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딜로이트 컨설팅의 그 유연 생산 시스템. 거기서 딜로이트는 스마트를 센싱, 디시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설비에 센서들을 달아서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센서가 국산이 있나요? 아, 그렇죠. 이게 GE의 브릴리언트 팩토리가 맞아요. 센서 하나 수십만 원, 그 소모품이고 몇 개 달면 수백만 원. 네. 그 중소 중견기업에서 그 센서를 달 돈이 어디 있고, 또 전산실도 없는데 그걸 운력하고 운영할 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 잘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은 다보스 포럼에서 이번에 석학이 작년에 7월인가 네. 그 대량 생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급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 이제 개성을 살려서 유연 생산 시스템을 하자는 건데, 그럼 또 로봇가 얘기가 나오겠죠. 예, 플렉서블 엔지니어링. 근데 국내 시장의 로봇 거의 가와사키 아스카와 ABB 낮집니다. 현대중공업, 두산디스틱 로봇 거의 없어요. 예. 예, 조선 플랜트 하면서 크지도 못했고, 우리가 1000대, 1500대 팔면 중국 10만 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설비, 센서. 지금 여기 와 계셨기, 부심들 보면 소프트웨어 다 외국산. 그래서 우리 이제 국내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 기업 제조업이 경쟁력이 마진이 없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절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게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관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박사님,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뭐 정의도 하고 그랬지만 이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아직까지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아까 제일 비전문가라고 제가 그랬는데 다른 분들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뭐 적절한 시점에 또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내 말씀 드려볼까요? 그 저는 2000년대부터 테크노매틱스라는 디지털 매뉴팩처링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지멘스를 거쳐서 쭉 디지털 혁명을 보았는데 지금 기술 수준을 보면 아, 혁명이라는 표현을 붙이기에는 아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먼 훗날에 그 시점이 큰 변화가 있었을 때 혁명이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 발전을 혁명이라 부르기는 저는 아직도 멀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께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그 뭐죠? 기초 산업이 튼튼하지 못하고 로봇도 다 외산이고 소프트도 다 외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용하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디지털 매뉴팩처링부터 뭐 우리가 많은 이름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버추얼 매뉴팩처링, 이 매뉴팩처링, 사이버 매뉴팩처링, 아까 말했던 브릴리언 매뉴팩처링 이런 것들은 다 말 그대로 버추얼이거든요. 근데 이 PLM을 통해서 버추얼을 통해서 가산 검증까지는 갔지만 우리가 실제 생산을 접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버추얼 커미셔닝부터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될 기술들이 반대로 센서를 붙여서 거기 나오는 빅데이터들을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루프가 생긴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한 20년 동안 했던 게 이제 기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지만 아직은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도 저는 그때 저기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산업기술협회인가
세미나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왜 스마트 팩토리와 인더스트리 4.0을 우리나라 급하게 해야 되느냐는 저는 감 있게 들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돌파구가 없어요. 성장 모멘텀이 없습니다. 전 세계 2016년 전 세계 GDP가 제가 알기로는 약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몇조 달러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약 25%를 미국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15.3%를 중국이 가져가고요. 일본이 6%, 우리나라는 12인가 그러는데 약 1.8% 정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중국 무역이 한 30% 정도 돼요. 그런데 또 중국도 미국과 또 대유럽에 한 30%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앞서서 기술력을 높이고 가격 경쟁을 높인다면 유럽의 1%만 가지고 오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2.57%가 늘어나요. 우리나라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구 변화입니다. 사실 내가 아까 전에 명목 GDP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실질 GDP는 뭐 인구가 저하되거나 그다음 물가가 상승이 되면 그만큼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일 급하게 시급한 문제가 인구 변화입니다. 203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데 아 2030년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겠지. 아닙니다. 그런 인구 전체가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의 추이를 보면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는 벌써 작년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급속하게 줄다고요. 그래서 이런 인구 변화 때문에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생산에 박차를 가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경제적인 모멘텀, 그 다음에 인구 변화에 대한 미래 대비,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네, 조 박사님 또 다른 분. 네, 제가, 네. 예, 여쭈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가 미국에 있어요. 보스턴에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뭐, 거기 하버드나 이런 그 석학들이 또 있어서 미국식 예,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저희가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각차가, 그러니까 현재냐, 미래냐 있잖아요.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고객도 많이 만나보면, 좀 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급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면 굉장히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목표하는 지점이 있었으면 굉장히 잘 따라가는데, 그 PLM을 하든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폰을 하든 차를 하든 누가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처럼 뭐 그 이렇게 대량 생산이 아니고 소비자 기호에 맞게끔 막 생산하고 3D 프린팅을 막 찍어내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누가 먼저 선점해버리면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제가 크게 느낀 점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GE가 저런 발표를 하고 유럽에 한다 그 이렇게 하면 주로 그 비전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020이라든지 2025년에 그 뭐 폭스바겐도 2025년에 전기차를 뭘 만들겠다. 그 25%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만 대를 생산하겠다. 전략적인 거를 통해서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그렇게 내다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당장 하는 거냐, 당장 적용하는데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김명수 위원도 한번 그런 의도이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2020년 그때쯤에는 그럴 거다. 아까 인구 절벽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럴 거다. 예,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좀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변화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가지 않을까. 나라마다 네.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미국은 그 1945년에 제조업 인구가 1900만 명을 찍고 지금 12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억 인구에 1200만인 거죠. 4%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1970년대도 1800만 정도 됐는데 그때 미국 인구가 1억 5천 정도밖에 안 돼. 1억 5천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배가 됐는데도 더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4%만 제조업에 종사하고 또 GDP 기여도 대단히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제도 변화는. 그러니까
주로 관심이 있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ICT 그 자체 또는 이제 킥스 경제라 그래가지고 킥스 관련으로 이제 보면 ITL 이쪽의 괴짜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스카이 뭐, 뭐 이런 걸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게 고용 없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보고 있고 특히 이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이나 스마트 팩토리는 독일이나 한국한테는 급한 문제지만 중국이나 미국한테 이렇게 급한 게 아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 좀 이거는 상황이 틀리지 않나 그런 생각만 해요. 네, 굉장히 뭐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랑 그 뭐 인더스트리 4.0 이런 거를 몇 년 동안 좀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이 업계나 뭐 이러는데 진짜 뭐 한 40년 가까이 컴퓨터나 IT 쪽으로 했는데 계속 뭐 이제 뭐 새로운 거를 비전을 제시하는 회사나 이런 것들은 비전을 선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디지털 매뉴팩처링 뭐 그다음에 그 전에는 컴퓨터 매뉴팩처링 뭐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분야에 계속 오래 있던 사람들은 야 이거 같은 얘기인데 조금 더 나아진 거다. 왜냐하면 저기도 자동화라는 거가 계속 자동화가 됐지 자동화라는 거가 한 번이라도 자동화를 멈춘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로봇가 나오고서 계속 로봇가 발전을 했지 로봇을 안 쓰는 게 없는 거잖아요. 모바일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걸 입장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과 인더스트리 4.0은 구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폭발적으로 야기된 디지털 변혁이라는 거에 그 저기 베이스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 뭐 이런 거 인터넷, 사물 인터넷 이게 4차 산업혁명이고 거기에 그동안 비싸고 막 이랬던 게 저렴하게 되면서 다른 테크놀로지들을 다 흡수를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그 지금 당장도 많이 됐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20년 동안이나 지속될지 30년이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인더스트리 4.0은 그 인더스트리 독일 사람들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에 베이스를 두지만 인더스트리 4.0은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4.0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뭘 할 때 그 1차, 2차를 쓰지 않고 1.0, 2.0 그 뭔가 플랫폼을 계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그동안에 만들었던 플랫폼을 그 4.0으로 다시 주도권을 잡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든 외국 같은 데서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력적으로 들린 거예요. 이 타이밍상. 그리고 그 제조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이 꼭 그 아까 흥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조업 인구는 계속 줄어드니까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다 받아들이려면 더 많은 뭐 게임 산업, 뭐 건축 뭐 이런데 더 많은 디지털 변혁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기존에 먹고 살았던 우리 산업의 플랫폼이 지금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적이나 기업적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한국에 맞는 플랫폼을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도 뭐 독일에서 얼마 잘하고 미국에서 얼마 잘하고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좀 먼 얘기고 애플이 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가 떨어지냐. 그거 제일 중요한 거는 아 그럼 우리 다음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분야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냐. 아까 우리 김영섭 위원도 현실감이 있는데 그 대답을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는 좀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마저 못한 게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대답을 네.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제가 느낀 거는 그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새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분위기 안 좋은데 산자부 비서관들이 불러서 제가 30년 동안 현장만 다니니까 저의 그 의견을 듣고자 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요. 저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김명섭 의원 MES는 스마트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MES는 4대 기관도 끼워주지도 않죠. 근데 왜 MES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냐. 일단 데이터가 게더링이 돼야 컨트롤이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게더링이 안 되니까 현장에 MES조차도 없어요. 대기업은 다 국내에서 떨었고 구민은 전자산업도시 유명한데 LG전자, 삼성전자 떠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 그래서 김병섭 위원님, 로봇은 스마트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기도 화성모 사장님은 자기 돈으로 로봇 15대 깔았는데 망했어요. 예, 오다가 끊어줘서. 예. 부산의 양산업체 사장은 역시 망했어요. IT를 안 해서. 예.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반드시 좀 전에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엊그제 뭐 한 달 전에 SBS 젊은 경제 아가씨도 그 아나운서도 말씀하시더구만 달걀은 한 곳에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이 30년 동안 현장을 다녀보면 우리나라 먹고 사는 게 너무 단순해요. 자동차, 전자, 반도체 예. 그 다음에 모바일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산업이 지금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이 뭐냐면 뭐예요? 사출, 그다음에 프레스, 돈이 안 되니까 용접까지, 사출 돈이 안 되니까 조립까지, 다이캐스팅, 도장 도금, 정밀 가공 요 정도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국 업체들은 최후의 공장이 최신 공장이다 보니까 IT를 하는데 우리는 IT가 안 돼 있다 보니까 GM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왜 갑자기 오더를 끌었습니까? 하니까 사우스 코리아는 비즈니스 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설비만 사서 찍어내는 건 어디나 한다. 중국 업체는 자재 관리, 생산 계획 관리, 수주 관리 다 한다. 도면 관리, 일정 관리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시키는 데만, 대기업이 시키는 데만 하다 보니까 찍어내서 돈 벌다 보니까 IT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또 IT를 왜 안 하느냐. 초등학교 안 나와도 30년 동안 이렇게 1년에 몇 억씩 하면 150억, 200억 벌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쳐가지고 70대 어르신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지 골치 아프게 뭐 센서, IT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 거기 IT를 얹어야지 로봇만 해서는 아까 커넥티드 류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커넥티드가 되지 뭐 로봇만으로는 승부가 안 나는 거죠. 그 이런 거를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사실 이건 선진국과 중국과의 싸움에서 우리 같은 작은 시장을 가진 나라가 이제 끼어든 건데 일본과 중국은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경 13조 원 풀었을 때 일본은 모든 인더스트리 한 4배 5배니까 50조 원 풀어야 되는데 300조 원을 풀었단 말이죠. 중국은 공산당이 엄청 도와주고 있습니다. 로봇 독일에서 아예 사버렸죠. 그쵸? 네. 그 정도입니다.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변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응 방안, 우리가 살 길은 제가 말하는 그 스마트는 생존이에요, 생존. 그래서 저는 MES도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청와대 그 산자부 비서관들한테 얘기했어요. PLM을 해야 된다고. PLM은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에 마케팅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지 않아 작년부터 제가 PLM 캐도 50% 정부 지원해 준다니까 이번에 많이 신청들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뿌듯합니다. 예. PLM은 스마트 솔루션이거든요. 예. 글로벌 마켓을 타겟으로 한.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엔지니어들이 장인 정신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최신 솔루션, 시뮬레이션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기업들 보면 그 대기업 직원마저도 그냥 시키는 데만 하고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대시를 안 한다고 합니다. 혼이 없다는 거죠. 엔지니어링. 엔지니어 혼.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노트7도 협력회사랑 뭐 양산의 품질보다는 설계 품질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분들이 매뉴얼 보고 테스트 안 했겠어요?
그러나 더 얇아지고 기능이 많아지고 그러면 홀을 가지고 찜질방에서 테스트를 한다든가 그 규칙을 벗어나야거든요. 우리는 이미 표준을 넘어섰거든요. 네. 세계를 리딩하고 리치를 하려면은 표준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혼이 없기 때문에 좋은 캐드, 좋은 솔루션, 좋은 설비, 좋은 로봇화 있어도 여기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죠.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호주의 잠수함 사업 22조 원은 프랑스가 설계 도면으로 가져갔거든요. 실물도 없는데 신뢰를 줘야 되고 신뢰라는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 엔지니어들이 혼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것이 빅데이터로 들어가서 IT화돼서 사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섭 위원님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제조 분야에서는 조금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모든 산업의 총화이고 모든 사회의 총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건설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김성하 교수님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건설 분야에서 또 컨퍼런스도 하셨던 것 같고요. 강태욱 박사님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아이들과 그 뭐 메이커 활동을 하시면서 3D 프린팅이나 아두이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좀 최근에 건축 분야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하 교수님, 김성하 교수님부터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제조업에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건축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 실감되기가 사실 힘든데 조금 이제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이제 강 박사님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건설 기술 엔지니어링 쪽에 많은 이제 전문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이야기를 드릴 것 같고 저는 이제 건축 쪽에서 이제 물론 IT를 많이 다루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설계나 일반적인 소위 건축 설계라고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참 이렇게 접근하기 힘든 개념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지금 아까 제조업 분야에서의 어떤 현실과 이상의 그 괴리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아마 듣는 혹시라도 듣게 되는 많은 건축 분야의 중소 설계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냐 이게 전혀 이게 뭐 전혀 이제 감이 없는 이야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CAD 소프트웨어를 뭐 이렇게 사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어떤 걸 가지고 되게 이제 왈가왈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4차 산업혁명이었더니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이제 건축 설계 쪽에서 좀 뭐 간단히 보자면은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서 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1980년대로 돌아가 보면은 되게 이 건축 쪽에서는 컴퓨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설계되는 어떤 건축물을 재현하는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재현 수단이었죠. 아마 CAD and Graphic이라고 하는 잡지의 이름도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가 어떤 목격한 것은 결국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어떤 폼을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형태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버추얼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생겼거든요. 건축 쪽에서는 온라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 건축 공간을 치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이제 그런 쪽에 그 건축이 온라인에도 있을 수 있고 버추얼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생각될 수 있는 우리 2010년까지 어떤 상황을 보면은 결국 그런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자유로움, 어떤 물리적인 제약이라든지 어떤 중력에서부터의 해방이라든지 어떤 공간의 어떤 이런 뭐라고 할까 축소라고 하든지 이런 실제 물리 공간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가상 공간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 공간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자체가 물리적으로 구현이 되지만은 예전에 가상 건축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이나 어떤 뭐 성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 부분에서 이제 요런 걸 이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IoT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접목이 되는데, 저희 이제 이 대목에서 어떤 같은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좀 동조를 하자면은, 이런 부분을 기존의 어떤 건축 설계 산업 혹은 건축 산업에서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는 이런 어떤 혁명을 소위 어떤 산업으로서의 건축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걸 제가 어저께 이제 사실 요즘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일주일 동안 집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모처럼 이제 저희 딸이 뭐 이렇게 대학도 가고 그래서 가구도 좀 사주려고 뭐 인테리어 회사를 이렇게 전시장을 가봤더니 되게 오래간만에 갔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아 이게 지금 설계 회사가 결국에는 뭐냐면 역전이 되고 있다. 이런 인테리어 가구 회사들이 조만간 많은 건축 설계 회사들을 오히려 영역을 갖다가 역으로 침범하겠다. 예전에는 이런 인테리어나 가구가 건축 공간의 하나의 부속물이었고 그냥 어떤 뭐랄까 2차적인 어떤 산업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쪽이 이것을 건축 설계의 많은 부분을 치고 넘어온다. 거기에 이제 결국에 뭐냐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결합이 되면 전혀 새로운 개념의 산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저는 누누이 건축 설계 쪽에 이제 어떻게 설계 회사 쪽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게 공감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좀 먼저 화두를 띄워드리면은 강 박사님께서.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화두를 던져주시고 답변. 아, 정말 어렵네요. 열심히 이야기하시고 이케아 가신 얘기만. 아, 이케아. 예, 이케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케아도 아니에요. 아, 국내 회사들이 이미 이제 예. 그런. 아, 예. 아까 이제 저는 그 뭐야 편집장님이 메이커 아마 운동 그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뭐 만드는 거 좋아해서요. 그 한 3년 전부터 이제 메이커 운동 같이 하고 있어요. 메이커 페어에 이제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 3D 프린터라든지 레이저 커터 같은 거 인터넷에서 이제 뭐 싱기버스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공유 사이트. 거기에서 이제 다운로드해서 프린팅을 하면 뭐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모바일이 가능한 집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 인터넷상에. 예, 그런 것도 이제 커팅해서 이제 그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예,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또 추가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IoT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다 툴킷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다 연결해서 사용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메이크업웨어 같은 데 나가서 팔죠. 예, 그래서 그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크업 분들 중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직접 그 오픈소스가 다 이제 그 드러나 있기 때문에 뭐 센서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에는 다 표준화되어 있고 인터페이스도 다 그 오픈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인터페이스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센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도 다 오픈되어 있죠. 요즘에는. 뭐 아마존 AW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정량의 트래픽 같은 경우 공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무수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구글에서 얼마 전에 무료로 이제 공짜로 써라고 했던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 그 딥러닝 그 소프트웨어죠. 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공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얼마 전에 이제 방송과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송을 제가 이제 역으로 보면서 다시 공부를 했던 건데 거기에 어떤 분이 스타트업 기업인데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그 엑스레이 사진을 다 이제 딥러닝을 해서 인식을 시킨 다음에 그 변명을 이제 찾아내는 그 일종의 이제 사이버 의사
있죠. 그런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제 해외 쪽하고 이제 뭐 어떤 수출을 한다는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이제 가능해졌죠.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 이후에 이제 뭐 어떤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어떤 걸 처리를 해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생태계도 상당히 많이 지금 플랫폼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잘 몰랐는데 4차 산업혁명 그 프로를 보고 그 뒷배경에 이제 메이코 운동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한 3년 전에 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좀 나름대로는 좀 자연스럽게 저는 그냥 다가왔었어요. 그 모습이. 그리고 이게 뭐 굳이 뭐 혁명까지 될 것인가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해외에서는 상당히 그런 어떤 그 어떤 무브먼트가 상당히 많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그 뭐야 건축이나 건설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비록 이제 그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최신의 이제 트렌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환경이 있어요. 문화적인 거라든지 특히 제도적인 부분에서 얽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한다든지 하는 게 좀 리미테이션이 있긴 한데 그 부분들을 잘 이제 극복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엔지니어 업체들이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똑같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PLM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조 쪽에서. 건설 쪽에서는 이제 PLM과 비슷한 개념이 BIM이라고 있어요.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그거는 이제 단순히 뭐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엮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의 일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완전히. 그리고 발주체계까지 이제 바꿔줘야 되죠. 발주체계까지. 그 건설 정보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관점을 먼저 유지 케이스를 먼저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정보가 정확히 사용이 될지를 사람들끼리 협의를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제도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컨센서스가 사람들끼리 합의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엉뚱한 정보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센서링을 했을 때 엉뚱한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걸 필터링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 뒷부분에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뭐 BIM에서 인공지능 어떤 딥러닝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의미 있는 뭐 에너지 관리 옵티마이제이션 하겠다. 빌딩에 스마트 빌딩을 구현하겠다. 이런 건 사실은 공연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방향은 맞긴 맞는데 그 뒷면에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너무 성장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지나쳤던 어떤 문화라든지 제도, 일하는 습관,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난 뭐 옛날처럼 이제 또 기술을 계속 강조를 하고 그것을 이제 뭔가 탑다운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과연 또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바텀업이 안 되는데 탑다운이 이게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제 화두로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더 뭐 아마 1부 갖고 끝날 것 같았어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김현섭 위원님 혼에 대해서 이제 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현장적인 어떤 본질은 아닌데 이제 이걸 학교에서 교육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특히 이제 건축 설계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분야에서 이제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까 어떤 이런 어떤 여기 어떤 기술적 임팩트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교육청에서 저도 이제 우리 강위원님도 뭐 오랫동안 이제 메이커스 운동으로 되게 유명하시고 사실 이미 되게 유명인사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뭐 그건 아니지만은 저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피지컬 컴퓨팅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접목해가지고 설계해서 이제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뭐 키네틱 파사드 같은 대단히 이제 어떤 제품화되어 있는 기계와 같은 그런 로보틱스와 같은 그런 건축물들을 설계하는 그런 이제 스튜디오를 쭉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 특히 건축 설계 분야의 학생들이 전혀 맛보기 힘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어떤 새로운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새로운 양상의 어떤 건축적 형태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예전에 이 저는 우리 건축 설계 쪽에서 엔지니어링의 전통이 어느 순간부터 실종이 됐다라고 늘 주장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봐요. 뭐냐면은 다시금 학생들이 어떤 그 건축적 컴포넌트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디테일을 갖다 더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 대단히 역설적으로 심지어는 이런 스케치와 손 스케치와 같은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이제 어떤 건축의 디테일이나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런 개념, 관념을 많이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교육 현장에서도 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뭐라고 할까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접목이 되어서 저희 이제 건축 분야의 어떤 엔지니어링의 수준이 올라가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건축 말씀 나오시고 메이커 얘기 나오는데 이게 산업별로 이제 좀 내려간 상황에서 거꾸로 좀 이제 짚어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조선 관련된 일을 잠깐 하고 있는데 뭐 조선도 제가 잘 모르죠. 근데 조선 쪽에 원래 일을 한 게 이제 국내에서 조선 분야의 인더스트리 4.0을 하는데 뭐 미래부에서 한 1,100억 정도를 작년부터 이제 한 3, 4년간 투입을 해서 뭐 하는데 독일에서 그 인더스트리 4.0 현황을 좀 조사를 해줘라 뭐 이래서 사실은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 들여다보니까 이제 마리팀 4.0 영어로 하면 마리타임 4.0 이제 해양 조선을 묶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조선 분야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 인더스트리 4.0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인디비디얼라이즈드 프로덕트를 타겟으로 하는 사실은 국내에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기술을 어떻게 무슨 기술을 사용할까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같이 바로 이제 붙어 있는 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인디비디얼라이즈드 프로덕트이 배는 뭐 대량으로 찍어내는 배가 아니니까 더 큰 배들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속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뭐 물론 대량 생산에서 들어가겠죠. 지금 건축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건축물도 그 개별로 다 설계를 해서 똑같은 건물을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연립주택 같은 것들은 뭐 타운하우스 같은 것들은 좀 찍어내겠지만 그 큰 건물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메이커 측면에서도 보면 메이커 운동이 이 뒷면에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디비디얼라이즈드 프로덕트와 굉장히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과연 국내에서 그런 인디비디얼라이즈드 프로덕트에 대한 니즈가 얼마나 어디에 존재하냐. 그 저는 사실은 인더스트리 4.0을 한 2년 전서부터 이제 좀 팔로우를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인더스트리 4.0이 뭘 얘기하려고 저 독일 사람들이 저렇게 그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저렇게 할까. 근데 그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들 전략 페이퍼에다가도 이제 명확하게 써놓은 게 기계와 그 설비가 독일이 워낙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전 세계에 다 팔아야 되겠다. 뭐 이거가 첫 번째 목적이고 그거를 사다 쓰는 데들이 이거를 잘 쓰면 그 기계와 설비의 효용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잘 팔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 사이클을 어떻게 돌리느냐 하는 게 이제 타겟이었고 그 다음 단계로 간 게 이제 독일의 전체 깔려 있는 기계 설비의 규모가 한 3,000조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냥 3,000조의 메인터넌스 비용을 10%에서 12% 잡으면 한 350조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기계 설비를 만들어서 팔려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 서비스하고 연계되면서 이거를 임대하는 비즈니스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 지금 뭐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초점을 잘못 짚어서 그거를 뭐 50만 켤레를 뭐 10명이 만든다는 데다 핵심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핵심은 그게 아니고 마이크로 팩토리의 핵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고객과 가까운 데서 이거를 생산을 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면서 뭐 한 5시간이면 만들어 주니까 뭐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로 하면서 이게 그 오프쇼링으로 했던 비즈니스를 다 인쇼링으로 가져오고 사실은 그 다음에 단계가 마이크로 팩토리를 전 세계에 팔아먹는 게 그다음 비즈니스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인디비디얼라이즈드 프로덕에 대한 니즈가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리고 아주 특별한 요구 사항들이 있는 것들은 있지만 제가 요즘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 과연 그 시장이 존재할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도입을 했다고 치고 그 지금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을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여기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안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한데 뭐 그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도입을 해서 쓴다고 하면 한쪽은 굉장히 그 자동화가 더 극대화되는 상황으로 가니까 인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줄어들고 아까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줄어드니까 뭐 별 문제가 없다 내지는 거꾸로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거꾸로 보면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기계 설비를 전 세계에다가 팔아먹기 때문에 그 이쪽에 줄어드는 수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연 기계 설비 쪽에 얼마나 경쟁력이 있어서 그거를 공급자 측면에서 커버할 수 있는 이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더스 4.0에 오늘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뭐 국내 현황에 대한 얘기, 어떤 부분은 문제점에 대한 얘기, 어떤 부분은 대응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대해서 그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독일이 할까 말까를 2011년에 이제 이니시에이션을 했고 그다음에 그 첫 번째 그 초안이 나온 게 2012년 10월 정도에 나왔거든요. 뭐 한 1년 반 이상 고민한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나온 거를 다시 또 6개월간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초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또 다시 업데이트해서 2015년에 이제 나왔는데 뭐 그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나올 거면 그리고 거기 뭐 허접한 사람들이 몇 사람 들어가서 작업한 게 아니고 거기 리스트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내에서 구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50여 명 이상 들어가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몇 사람 앉아서 그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그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은 지금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보다는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저는 그 고민이 사실은 심각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민을 하는 데는 돈을 안 쓰고요. 문제가 뭔지를 찾는 데는 돈을 안 써요. 해결하는 데만 뭐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몰라. 근데 가 일단.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뭐 갈치자로 가든 부산 갈 사람이 저 강릉으로 가든 뭐 그러고 가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트라이얼 앤 에러로 뭐 이렇게 간 게 소가 뒷걸음치다가 잡아가지고 뭐 운이 좋아서 사실은 우리나라 초고속망도 제가 초고속망 초기에 할 때 이제 그 관련 기관에 같이 있었지만 당시에 왜 하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 6.25 전에 깔아놓은 선이 구리선이라서 이게 까는 김에 두꺼운 선으로 그냥 까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의 시점이 이제 미국에서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 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초고속망을 깔았고 브로드밴드를 깔았고 그 다음에 93년도 이후에 이제 인터넷이 상용화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아주 기회를 맞이했었죠. 그리고 정부에서 아주 우연히 뭐 3조 이상의 돈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었고 그 돈을 또 딴 데다가 쓰지 않으면 뺏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쓴 건데 지금 상황도 그럼 그렇게 해볼 수 있냐? 뭐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도대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상들이 뭐고 왜 그걸 주목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돼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도대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런저런 고민이 없이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뭐가 뛰면 뭐가 뛴다고 지금 무조건 뛸 때는 사실은 좀 아니지 않느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 공장과 관련해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지원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이걸 이용을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아무래도 담당을 하시니까. 네, 제가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연이어서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최근에 그 우리 광주의 그 금융 특허인 그 사장님과 과장님이 독일의 그 금융 시스템을 보고 와서 완전 그 기절 초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빨리 그려라. 사진도 못 찍게 했으니까 그 머릿속에서 본 거를 그려서 우리도 하자고 했는데 결론은 100년이 지나도 우리는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지혜 브릴리언트 얘기했지만 돈이 문제고 공장 레이아웃 다 바꿔야 되고, 예. 그게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스마트라든지 인더스 4.0도 그 난이도가 있거든요. 예.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거를 우리가 자기의 그 현재와 비교하면서 가야 된다고 봐요. 자, 정부의 지원 정책은 사실 정부 관계자도 잘 모릅니다. 예. 서로 이게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도 뭐 아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중에 속해서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예, 무상으로 그냥 지원합니다. 그 여러 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R&D 지원 사업 같은 건 40억을 그냥 드려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로봇을 전 세계 중고품 로봇을 가지고 연구해서 중국은 시장이 넓으니까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잘 팔릴 것이다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드론도 하고 있고 그 젊은 사장님을 직원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40억을 드렸어요. 또 뿌리산업진흥회라고 또 있습니다. 정부에서 2억을 그냥 드리죠. 이 뿌리산업 쪽이 대표적인 주조인데 주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좀 저 외국인들 그걸 좀 풀어준다 그러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공장을 확장하려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가라 그래요. 공해산업이라고. 예. 대만이나 다른 데 비해 중국에서 우리가 주조산업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선 또 IT를 구축하는데 5천에서 한 2억까지 지원을 합니다. 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 받으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나눴어요. 1단계는 IT가 전혀 없는데 IT를 받아들이는 단계. 그래서 문턱을 좀 낮췄습니다. 중간 수준 1단계는 데이터 게더링을 자동화하는 단계. 3단계는 데이터 게더링을 해서 역으로 설비들을 컨트롤하는 단계. 예. 나머지 4단계는 이제 고도화라 그래서 대기업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봇산업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10억 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작년에 여기 나와서 로봇 질문자 중에 로봇은 고용을 뺏어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한 기억이 제가 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우리 수준에 우리가 그 운영할 능력이나 돈이 없기 때문에 독일처럼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는 또 적절하게 인력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에 맞게끔 그게 합리적이죠. 그 똑같은 70대 80대 사장님들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너무 머리 아프고 할 만큼 해서 자녀분들도 이제 뭐 교수고 변호사고 그래서 공장을 접으시겠다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그 사장님인데 대구의 어느 사장님은 이 게임은 어차피 중국과의 스케일 게임이다. 그래서 나는 대구에 85만 원짜리 만 평을 샀다. 85억을 썼어요. 그리고 공장을 짓고 프레스와 사출기를 50여 대를 샀다. 거기 로봇 42대 필요하다. 정부에서 10억 대줄 거야? 안 대줄 거야? 10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로또거든요.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고 우리 심사할 때 아, 망설였죠. 근데 우리가 10억을 지원해서 그분은 100억, 100몇십억을 투자하신 거예요. 그러면 고용이 또 창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베트남이나 다른 해외 인력, 아프리카 인력들이 하는 그 어두컴컴해서 한 데서 일하는 직업에 우리 젊은이들이 안 온다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로봇을 컨트롤하고 로봇을 오퍼레이션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스마트한 잡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흔쾌히 통과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 제도는 좀 중소기업청 제도도 있고 여러 제도가 있으니까 산업협력기금도 있고 또 대기업 현대차나 삼성에서 도와드는 또 그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관심만 가지시면은 언제든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지원 받으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라고 특히 CAD PLM 쪽은 좀 더 홍보를 하고 싶어요. 예.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는 아까 제일 유 이사님 자료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미래에 대한 예측과 분석이거든요. 예. 5천만 명 시장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할 중소기업이 돈이 없기 때문에 IT를 하자는 것이고 그 까다로운 고객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시스템이 돼야 되고 또 유연하게 생산해야 돼서 로봇이라든지 IT가 커넥티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예. 정부 정책 설명이 좀 된다요? 네. 아니, 김영섭 위원님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정부가 굉장히 좀 투자 지원에 소극적이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 쏠쏠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자금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잠깐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와 그렇습니까 하는데 이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세 발의 피고요. 예. 돈, 이 돈으로 돈도 안 돼요. 이, 그 한국 경제 못 살리고 그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공장에 대한 표준이라든지 교과서가 없어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이미 표준을 넘어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진국이라면 뭐 따라서 교과서 보고 표준 따라서 옛날처럼 대량으로 인건 비싸게 하면 하겠는데 여기 교과서 없어요. 답도 없고 여러 가지 그냥 시도하고 10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그것이 대박으로 연결돼야 되고 확 퍼져야 되는 것이죠. 예. 저 그래서 정부 관계자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보다 10배 늘려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 3년 안에. 근데 정부 관계자는 2년을 보더라고요. 예. 이 앞으로 2, 3년이 대한민국의 특히 제조업, 공장, 이 경제의 고용에 있어 중요하니까 굉장히 우리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혁명의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어제 정부 측면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하고 또 그 기업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자금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아까 그 뭐 김은 부회장님께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떤 뭐 대응 방안을 이런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계들이 엔지니어링 업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뭐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가면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계에 계신 우리 저하고 유용 의사 두 사람이네요. 꼭 그렇게 이제 여기 뭐 판매하시는 벤더 네.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저희 자료를 한번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저희가 CAD PLM만 하던 회사였거든요. 2013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러면 그 지금 이야기하는 이 IoT, 그러니까 IIoT라는 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플랫폼이더라고요, 플랫폼. 예. 그러니까 아마 강 박사님도 그렇고 모든 게 예전에는 만들어져 있어서 갖다 썼는데 지금 시대는 아까처럼 어떻게 만들지는 굉장히 자유롭고 정답이 없거든요. 이렇게 고민한 이유가 정답이 없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아까 뭐 센서도 연결해야 되고 뭐 분석도 해야 되고 연결해야 되는 이런 플랫폼. 이 플랫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사업으로 진출해서 그러니까 저희 인력도 CAD PLM 하면 인력을 줄이고요. 이제 플랫폼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 아까처럼 뭐 인더스트리 4.0 IoT에 들어가는 기술을 보면 IoT도 있고 그다음에
뭐 AR도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을 지금 계속 모아서 거기다가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 시장에 보면 이미 아까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내에도 보면 그 우리가 하나 좀 관과해야 될 게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면 메인터넌스만 자꾸 생각하는데 국내에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처음에 IoT라는 것을 바라보다가 메인터넌스를 바라보다가 이걸 수익 모델로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품에 이걸 탑재시켜서 아예 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국내에는 왜 그게 없어요? 해외는 있는데 국내는 그냥 아무 관리가 안 되니까 바이어들이 안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아마 탑재할 때 이제 뭐 IoT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지 않으면 우리가 뭐 TV 냉장고는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이미 돼 있거든요. 시대가. 그러니까 앞서가는 회사도 있고 뭐 뒤에 가는 회사도 있는데 이제 그런 회사 이미 가고 있다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이노베이션 랩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처럼 정답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그냥 소규모 랩을 옛날에는 학교만 했는데 이제 산학으로 해서 특히 독일이 잘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산학 이거를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은 비용으로 해보고 자기에 맞는 옷을 만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디다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경쟁자는 갑자기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뭐 학계에도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이노베이션 랩 그다음에 뭐 새로운 것들도 좀 많이 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비전이 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뭐 5년 뒤, 10년 뒤에 뭐 할 건지 이제 그런 비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업체도 참 힘들어요. 지금 혼돈 시대랄까? 네. 옛날처럼 뭐 아까 얘기했듯이 만든 제품 고기들 잘 안 삽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검증되고 고객이 가치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투자는 안 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컨설팅을 받고 파일럿 프로젝트 해보고 검증되고 난 다음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확대되고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뭐 대기업에서 있었던 일인데 설계 도면이 국제표준에 맞지 않다. 도면과 실제가 틀리다. 정합성의 문제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신뢰 그 회사의 신뢰 문제까지 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표준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업계들은 이제는 옛날같이 그 회사 표준이 아니고 국제 표준을 맞추는 데도 굉장히 앞장서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제가 알기로 뭐 통신 표준이니 IoT 플랫폼 표준이니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아직도 IoT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라이트 웨이트 M2M이나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원 M2M이니 또는 뭐 IoT BT 하는 이런 플랫폼끼리 경쟁을 하고 있지만 표준화가 안 된 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표준화 사업은 정부가 나서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 업계들은 아까 말했듯이 가치 중심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유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많은 사물과 사람과 프로세스의 통합이잖아요. 연결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도 유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갈 때마다 고객들은 많이 이제 검토를 해요. 뭐 CAD 하나 사는 것도 이거 ERP하고 인테그레이션 어떻게 할 거야? 뭐 PLM하고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모르시거든요. 그걸 이제는 옛날에 이렇게 동영상 몇 개 보여 좀 했는데 야 뻥치지 마. 한번 돌려봐. 이렇게 나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IT 업계 항상 되게 힘들어졌어요. 빨리도 힘들어졌고. 얘기 너무 똑똑해지죠. 네, 스마트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IT 업계들 되게 긴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위에 이렇게 페이럼 업계 이야기 들어보면 매출이 증가했다는 업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는 물론 이렇게 이제 판매하시는 벤더사 입장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엔지니어링 고객사 입장에서 이제 고객들이 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건설사. 네, 건설사 건설 쪽에서 제가 이제 그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설 쪽 분야에 있는 특히 이제 건축사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실은 저희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고도 성장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메인터넌스 그 단계로 이미 접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이제 지금 좀 임팩트 있는 요소가 지금 없는 상태이거든요. 최근에 그 해외 쪽에서 주도하고 있는 트렌드가 이제 스마트 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IoT 기반의 뭐 스마트 컨스트럭션 뭐 이런 쪽의 이슈들인데 업계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먼 얘기로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어떤 리소스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뭐 제조업 같은 게 그나마 좀 나은 케이스인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로드맵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이런 쪽의 로드맵을 작년부터 이제 급하게 서둘러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장 이제 업체에서는 이제 먹고 살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AR이라든지 VR 이슈를 어떻게 이제 좀 회사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활용해 볼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단기 처방일 수밖에 없겠죠. 그 AR, VR 관련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기술은 해외에 이제 오픈소스로 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아까 이제 센서도 이제 해외 쪽에 많다고 하지만 오픈소스도 다 거의 다 해외 쪽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처한 사항이. 그러면 이제 컨텐츠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컨텐츠는 또 국제적이지가 않아요. 저희 국내에서만 이제 뭐 어떤 그 통용되는 어떤 한글화된 어떤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기가 또 어렵죠. 그 이런 어떤 딜레마가 실은 예전에 이제 BIM 관련돼서 그 박사님 조영식 박사님하고 이제 그 토론할 때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들이 사실은 능력 있고 기술력이 충분한데도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이제 국제 표준에 대해서 이제 코드에 부합되지 않는 한국화된 어떤 엔지니어링 환경에서 이제 그 어떤 일을 하고 수주를 받고 하다 보니까 해외 쪽에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먼 거예요. 그 어떤 거리가. 이미 아까 이제 IoT에 관련된 어떤 기술들이라든지 어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선도적으로 또 국제표준화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뭐 BIM 좀 관련된 것도 이제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 스탠다드 다 이제 해외 쪽에서 특히 영국 쪽에서 많이 발 빠르게 대응해서 그쪽에 이제 컨설턴트가 중동 쪽에서 많이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은 너무 이제 우리가 좀 빨리 기술만 이제 좀 어떻게 패스트 팔로잉으로 해서 이제 물건을 찍어내서 이제 빨리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간이 많이 가는 일들 있잖아요. 제도적이라든지 표준적으로 좀 갖춰야 되지만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소홀히 한 면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플랫폼적인 부분들을 좀 지금에서라도 늦었지만 정부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쪽에 이제 그 업체의 어떤 관점에서는 실은 그거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그냥 있으면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해외 쪽에 어떤 시장을 뚫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 뭔가 이제 시장이 판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뭔가 니치 마켓을 찾아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저는 그 요즘에 그 아까 IT 뭐 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건 굉장히 나쁜 버릇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살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고민을 해야지 어떤 솔루션이 뭐 있냐 없냐. 그런 솔루션은 옛날에는 그 이제 버릇이 잘못되어진 게 한 15년 전이나 이럴 때는 돈이 있었으니까 벤더에서 그게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는 그걸 안 해주는데 한국에서는 벤더에서 그거를 사람을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즈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한 돈을 안 주면서 그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로컬 벤더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일렉트로닉 캐드 같은 거를 PADM에다 뭐 인터페이스 하면 그 현업에 있는 사람이 그걸 투자하고 해야지 그걸 뭐 이플랜이한테 해서 이플랜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돈과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잊어버린 게 있는데 한 20년 전이나 이랬을 때 막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정보화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엑셀도 가리키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가 디지털 변환이 그런 정보화 시대처럼 한 세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매니저들에게 디지털에 변화된 거를 기초부터 가르치고 자기가 어떤 문제점 해결할 능력을 현업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결해주고 야 먹거리 없나 이렇게 찾아봤자 아니 미국은 안 찾겠습니까? 아니면 일본은 안 찾겠습니까? 그거 다 찾는 거예요. 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찾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고 찾아도 그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옛날에 한번 찾으면 한 10년에서 15년은 아무 생각 없이 좀 했는데 지금은 한 3년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플랫폼을 영원히 편한 플랫폼을 찾으러 다닌다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각 분야마다 자기에게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이 어떤 식으로 오고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점은 압니다. 근데 문제점을 자기가 자꾸 깔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아 먹고 살아야 된다. 아 지금 나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걸 자꾸 좀 미루는데 결국은 지금 굶어 죽게 된 사람이 해결해야지 그 뭐 벤더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사실은 아까처럼 표준화나 전체적으로 일반화된 네. 거라는 거지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뭐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네, 김원 회장님도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그 제가 좀 부탁을 받아서 작업을 하던 중에 독일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조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던 중에 이제 발견한 상황이고 그거를 아마 들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좀 답변을 해주실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가설 자체가 그 독일이 전후에 이게 부품 산업 중심으로 변형이 돼서 거기가 고부가 가치가 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주력 산업들을 보니까 그 굉장히 볼륨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 산업이었. 가장 높은 게 건설하고 자동차가 좀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계, 화학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인더스 4.0에서 다섯 개 정도를 그 주력 산업으로 하는데 사실 건설은 거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자동차, 기계, 전자, ICT,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이렇게 다섯 개 산업. 근데 이제 최근에 오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컨슈머 프로덕트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인더스트리 독일은 주로 이제 산업재 쪽으로 많이 하니까 세 가지 유형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재도 들어가는 거죠. 자동차, 전자.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U자형인데 U자형으로 보면 이 앞단과 뒷단에 그러니까 앞에 엔지니어링, 디자인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그 디자인 같은 거는 다 하지만 실제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판매는 또 이 마케팅이나 뭐 이런 쪽은 다 미국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뭐 자동차를 생산하지만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자동차는 거의 유사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쪽도 보면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가 많이 들어간 데 말고 하다못해 뭐 밀레 가전 제품도 보면 싼 그 제품들은 이미 한 번 다 닫고요. 그 밀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웬만한 전자 제품 한 3배쯤 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앞단 이 U자형으로 앞단과 뒷단 이렇게 하는 건 이제 한 가지 유형 첫 번째 유형. 두 번째는 이제 일체형이라고 해서 기계 공작 기계 같은 것들은 부품을 따로 만들어서 납품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대다수가 맞춤형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이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를 거의 한 군데서 다 만들어야 되는 뭐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건설 시장 같은 경우인데 이게 자동 저 아마 조선도 비슷할 거고 플랜트도 아마 비슷할 거고 그 최근에 이제 석유 시추선이나 뭐 이런 석유 플랜트 같은 것도 비슷한데 그 건설을 보면 건설의 이 엔지니어링 설계 뭐 이런 부분의 경쟁력 건설 산업 전체 전반적인 이제 브랜드 플러스 이제 경쟁력 그 다음에 그 건설 쪽에 들어가는 자재 쪽도 그 뭐 하다못해 수도꼭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도 두 가지가 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세계에서 공통점을 보면 다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로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조선 산업도 굉장히 안 되지만 이 플랜트 산업에서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입었는데 결국은 그 산업에 들어가서 보니 이게 쉬운 산업인 줄 알고 들어가서 뭐 하다 보니 계속 손해가 나서 보니까 그게 완전히 엔지니어링 산업이더라. 그래서 엔지니어링 역량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저히 뭐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듣고 있는데 지금 사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엔지니어링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엔지니어링에 계신 분들이 거꾸로 이제 제가 좀 들었으면 하는 얘기들인데 지금 단순하게 PLM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와서는 뭐 그 PSLM에서 프로덕션 시스템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에서 설비 관리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로지스틱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샤플로우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설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엔지니어링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엔지니어링 역량은 굉장히 떨어진다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뭐 지금 해결책은 안 나오겠지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좀 논의가 되면 저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하시겠어요? 아, 먼저 하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디자인을 넘어서서 어널리시스 리드 디자인이라고 사실 설계는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 중심이 해석이 선행되는 그런 설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요새 솔루션 업체들이 강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시뮬레이션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 데이터가 오스트레일리아 사막 데이터, 태국의 습지 데이터, 러시아 데이터가 다 있어야죠. 그렇죠? 네. 시험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이게 다 엔지니어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새 느끼는 엔지니어링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직도 그 공격적인 유전자가 있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머리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이제 기술적인 뭐 어널리시스나 시뮬레이션 리드 디자인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건 창의적인 접근 그래서 창의적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아이디어 리드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엔지니어링을 리드하는 아이디어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엔지니어링을 해야지 뭐 엔지니어링 자체 기술도 아직 부족하지만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분위기 환경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기업 문화라는 것이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는 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 책임질 수 있어? 그거 하면 얼마 버는데 저도 모르죠. 네. 당신이 책임질까? 이런 그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런 사회적인 수직 구조화된 문화, 경직된 문화가 제조업이나 건설업, 건축업이나 다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카톨릭 어디에서 명동에서 한번 세미나가 열렸었는데 스마트 공장과 사회 문화 해가지고 예. 저희 우리 사회 문화 현상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뭐 아까 엔지니어링인데 제가 그 솔루션 쪽에서 한번 경험을 이야기하시면 아까 독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제가 독일 분들하고 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문화 이런 방향 쪽에서 변화들이 좀 있었거든요. 1, 20년 동안 PLM이 굉장히 많은 커스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사에 맞는 걸 해서 요즘
최근에 추세가 뭐 어떤 거냐면 PLM 클린업이라는 어떤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클린업. 왜냐하면 이제 PLM하고 CAD는 성숙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핸들링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커스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다가 중심을 둬야 될까? 아까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니까 무브먼트가 뭐 IoT라든지 이런 신기술 쪽으로 옮겨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IoT를 하려 그러면 뭘 잘해야 되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백본이 잘 돼야 되거든요.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그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뒤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 소요되는 시간은 이제 좀 줄이자. 옛날에는 커스텀해서 독자적인 거로만 있어야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쟁력이 포인트가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PLM 클린업이라는 이제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제는 자사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뭐라 해야 되나 커스텀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잘 유통되도록 써보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야 될 부분을 IoT라든지 아니면 신기술 쪽으로 더 투자하자. 왜냐하면 이제는 각 시스템이 각자의 데이터를 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갖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형태를 보려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각 기본 시스템들이 각자 고유 영역을 잘 하자. 그래서 클린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의 제일 문제점은 이제 그 뭐 기술력인데 가장 큰 핵심을 발전을 못 시켰어요. 뭐냐면은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엔지니어링의 핫 이슈는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라는 용어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몇 년째 들어왔는데 정착을 하지 못해요. 어떤 기업도 아주 테크니컬한 몇 기업 이외에는 그 모델링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엔지니어링의 지금 뭐 벤더사나 이런 사람 대부분들은 세일즈맨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모델 베이스 엔지니어링이 그냥 3D 모델링을 하는 거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3D 모델링은 겉에 보이는 거고 그 안에 코스트 모델링 그 다음에 그 일렉트로닉 그 회로 모델링 뭐 메카니컬 모델링 이거를 다 얘네들은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에. 근데 그거는 안 파는 거죠. 왜냐하면 현업에서 그걸 팔 이유도 없고. 근데 그런 재료들은 벤더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얘네들이 자기네들의 그 고유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솔루션도 좋은 거 살 수 있고 뭐 이캐드도 살 수 있고 메카니컬 캐드 뭐 이런 거 PDM도 사실은 PDM의 한계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전체 프로세스고 아까 그 강 박사가 정확히 얘기했는데 PLM의 그 철학이 BIM으로 많이 갔어요. BIM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프로세스를 바꿔야 되는 거고 내가 디지털 데이터를 어디에다 모아놓고 나눠 써야 되는 거 이런 거가 PDM의 철학이지. 그래서 독일 같은 데 보면은 어떤 큰 기업에 가면은 PDM 이렇게 최신 PDM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만든 그 레거시 PDM도 많아요. 그래서 그건 솔루션이나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걔네들의 요즘에 가장 엔지니어의 핵심은 자기 제품에 대한 걸 가상 디지털 모델링인데 이건 거기다 뭐 빅데이터든 센서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코스트는 얼마인지 이거를 해주는데 사실은 벤더들은 자기 시뮬레이션 하는 툴을 파는 거지 그런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는 그 회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여지껏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돈을 살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 엔지니어들이 귀찮고 어렵고 또 기업 문화에서 시간을 충분히 안 주니까 못 하는 거죠. 저도 기업 문화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하나 기업 문화예요. 그렇죠. 독일에 제가 자동차 회사에 다닐 때 독일을 갔는데. 브레이크 발란 테스트하는 엔지니어 머리 큰 할아버지예요. 60 넘었어요. 30년 동안 밟은 딱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균일 하중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거부입을 만들어가고 왜? 그거 콘크리트를 얹으더라고. 아, 저런 적이 있구나.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문화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과장만 돼도 차장만 돼도 뒤에 앉아서 사인하는 문화라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장애를 키워야 돼요. 예, 맞아요. 두 번째는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해석 회사도 있어봤고 아까 말했던 캐드에서 다 있어봤는데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자존심 있는 거 그건 좋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자동차 회사의 제일 중요한 건 패키지 팀이거든요. 레이아웃을 정말 잘 짜야 된다고요. 그러면 싸우면 늘 저런 게 있어요. 브레이크 라인하고 한에서는 항상 피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차의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한에서 전기 불도 네.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같이 정말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한에서를 할지를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전장 예 전장 설계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경험이 많은 사람이 통합하고 예 같이 하는 이런 엔지니어링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엔지니어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일하게 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다 결국 문화의 문제, 기업 문화의 문제, 문제. 기업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의 이제 이런 문제들을 추적해서 보면은 문제의 근원은 아마 저기 고려 시대 때 무인난부터 시작된 교육 문제를 하는 멀리 가는 거죠. 네. 뭐 결국 거기서부터 발생한 이 모든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이걸 뭐 어떻게 문화, 분명히 그걸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저희 아까 우리 강 박사님 이제 BIM 이야기하시고 저도 뭐 우리 학계에서는 이제 거의 BIM 전도사인데 뭐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예를 들어서 학계 계신 분 중에 우리는 뭐 그 BI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DNA에는 그런 건 없다. 우리 민족의 DNA가 맞지 않는 거다. 근데 우리 BIM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3D에서 딱 멈춘 것 같아요. 4D, 5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모양으로 우리는 모양에 되게 그 보이는 거에 너무 집착하거나 그게 굉장히 많은 적이었는데 그 숨어 있는 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뭐 가끔 이제 유럽이나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뭘 느끼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이 우리 뭐 에펠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저기 관광객들이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는 그냥 뭐 그렇지만 사실 건축을 좀 이렇게 건축을 보는 눈이 좀 이렇게 트이면은 이걸 가까이서 보면은 그야말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천재구나. 어떻게 이런 그 당시에 이런 걸 했으며 어떻게 이런 엔지니어링 가능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차는 이런 이름 없는 기차역에 이렇게 철골 구조물에 볼트 용접한 거 이런 걸 하나 보면은 아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뭐 실종된 전통인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단절된 전통이에요.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그 없어진 거죠. 그 뭐냐면은 그게 저는 잘 모르고 그게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없어진 건지 그 전통이 없어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뭐냐면 그게 디지털이고 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게 되게 근본적인 문제라서 뭘 이게 해결책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고 문제의 본질도 알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학계에 계시니까 그거를 교육적으로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진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뭐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뭐냐면 어떤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뭐 3D 프린팅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어떤 파라메트릭 디자인 같은 거 되게 재밌어.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오히려 저기 건축과 학생들은 이런 걸 하게 됨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방금 말씀드린 해석 기반의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예전에는 아주 특별한 거죠. 선구자적인 건축가들에 의해서만 행해졌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대단히 대중화되고 그런 어떤 건축에 있어서도 성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어떤 전면에 나서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육 과정에서 저는 이제 오히려 거기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교육을 하는 사람에서 대단히 즐거운 부분이고 그걸 발견하게 됨으로 해서 어떤 교육 그 시스템이라든지 방법을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런 어떤 부분, 창의적 발상을 갖다가 어떻게 하게 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창의적 발상을 교육시킨다고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 쪽에 이제 창의적 발상에 관한 이런 책들을 좀 보게 되면, 책이나 논문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그것이 열이면 열 사람이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어떤 그 학생이나 피교육자의 어떤 발상 레벨을 갖다 이렇게 한 단계 사다리를 올려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대단히 체계적인 어떤 연구들이나 어떤 실제 사례들을 잘 정리했죠. 대단히 일본스럽죠. 우리는 그게 뭐냐면 계속 우리 국민은 원래 대단히 머리가 좋은데 잘 안 된다라는 게 대단히 이제 일반적인 어떤 논리잖아요. 제가 어떤 데 되게 창피해요, 사실은. 외국인들 되게 모시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국민은 대단히 창의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사실 그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네.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시작해서 뭐 기업 문화라든지 뭐 교육 문제라든지 이제 좀 많은 부분까지 다시 이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뭐 걸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들이 올라온 게 있어서 예, 몇 가지만 또 얘기를 잠깐 해보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상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사람들의 일자리를 기계와 컴퓨터가 대체하게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실직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요? 이거 항상 이제 4차 산업혁명 나오면은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과 덧붙여서 기존에 이제 저희는 뭐 CAD/CAM, CA, PLM, BIM 하시던 분들 다 대부분 저희 아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그러실 텐데 이분들이 지금 자기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과연 나의 작업에 계속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나의 잡도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볼 시기인 것 같아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이번 여름에 이제 그 뭐 어떤 프로젝트 하나가 전혀 제가 관계 없었던 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생산의 그 오토메이션은 뭐 로봇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으로다가 미국에서는 그 일반 엑셀 담당하거나 이메일 받거나 이런 거를 다 대치를 엄청나게 하는데 결국 그게 한국에도 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올해가 원년인데 그 우리가 단순하게 사무직에서 엑셀 정도 쓰거나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로봇이 대체한다는 거죠. AI가. 그래서 저는 4차 산업이 그 양면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4차 산업이라는 책에 보면은 승자는 커스터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커스터머이자 또 워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그 비즈니스나 이런 거가 자꾸 많이 발굴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돈을 세이브한다고 그래서 자동화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도저히. 왜냐하면 어떤 수를 써도 뭐 국가가 뭘 아무래도 그래서 뭐 그 외국 같은 데에서는 그 로봇을 하면 로봇 세도 내자. 그리고 생산성을 떨어뜨리자. 왜냐하면 생산성을 높여봤자 인더스트리 4.0 같은 경우에 생산성을 높여봤자 약간 후진국 같은 데나 독일이나 이런 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본가가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막연하게 생산성을 높여서 더 부자 만드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에게 잡을 그 세입을 해주는 쪽으로 가자라는 거가 전 세계에 또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은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나 뭐 다른 어떤 교육이나 이런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인력과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에 수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일자리 줄어드는 거는 명확한 거고요. 지금 공급자 시장하고도 이제 관련이 됐는데 이것도 U자 커브를 이렇게 그리시면 그 U자 커브의 밑에 이렇게 처진 부분에 해당하는 그 주로
미들 클래스의 인력, 그러니까 횡축의 인력의 퀄리티와 이제 종축을 숫자로 놓고 본다면 U자형으로 놓고 보면 이 로우 퀄리티의 인력, 그러니까 뭐 사람이 아니면 뭐 어디 구석 같은 거 청소하고 뭐 이런 게 아직은 로봇 기술 같은 게 잘 발전을 안 했으니까 허드렛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이제 그런 쪽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외국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쓰잖아요. 이미 이제 소득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근데 다른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인력이 부족한데 우리나라에서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아까 그 U자 커브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긋고 나면 밑에 이렇게 그 뭐 반달형 비슷한 인력들, 미들 클래스의 인력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인력들 그쪽은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트랜스포머에서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많은 하여간 학생들 지금 대학생들 뭐 하여간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쪽 클래스로 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그만큼 그 사람만큼 받고 싶은데 그 사람만큼 학습을 하거나 연마를 하거나 해서 그쪽으로 갈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문제는 미들 클래스 인력은 필요 없다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미들 클래스의 인력을 대량 양산하는 체제로 가 있어요. 대학을 80% 이상 가잖아요. 지금 웬만한 대학 나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80% 그 사람들이 다 미들 클래스 인력이에요.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이거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최근에 그 저기 그 자동차를 구매하는 그런 프로세스에서 경험을 했던 게 하여간에 그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 지금 자동차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자동차 세일즈를 과연 그 사람이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디스커션을 했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자동차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외국 차였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런 사람이 굉장히 필요할 거다. 왜? 그 사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팔려고 하면 뭐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동차 세일즈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보는 퍼스펙트가 다른 게 이게 국가의 그 이 리소스를 활용하는 측면, 재분하는 측면, 뭐 얼로케이션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그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 인력 중에 제가 보기엔 한 1% 정도에 들 것 같은데 1% 드는 사람이 자동차 세일즈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모르겠어요. 자동차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 제가 이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그 머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인지 그리고 그런 리소스가 거기 가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의구심이 생겼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린 생각을 했을 수도 충분히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이 자원의 얼로케이션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하는데 뭐 무슨 아빠는 뭔 소리 하냐 돈 많이 벌으면 됐지 어?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근데 지금 하여간에 미래의 인력의 수요는 그렇게 변해갈 걸로 지금 상당히 예측을 하는데 과연 그거에 대한 대응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이번에 대한 도움 말씀 제가 정말 도움 되는 거 UN의 미래전략보고서가 있거든요. 미래전략보고서나 보면 미래의 촉망받는 직업이나 기술들이 순위대로 쫙 나와요.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실현 가능성까지 점수가 쫙 나와요. 몇 년도에. 그걸 보시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딱 좋은지를 몇 년도 가지는 게 딱 나와요. 제 얘기 아닙니다. UN 분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서 미래는 지금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걱정하게 된다고 봐요. 아니 근데 그거에 보면은 이제 화가가 되게 높이 나오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화가는 없어요. 왜냐하면 팔 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만드는 거보다 되려 팔기가 어려워진 거죠. 옛날에는 생산하면 팔렸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는 만드는 것보다는 팔 사람을 발견하고 팔 사람을 찾는 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제가 아까 그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뭐 일본에서 AI나 뭐 그러니까 로봇 소프트웨어 로봇을 이용해서 했더니
보험 그 컨설팅하는 사람 뭐 40명을 집으로 보냈다 그러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 기계뿐만 아니라 다 오는데 그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몇 사람들만 하고 있는데 건축 분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 같은 게 생기면서 대량 투자를 안 한대요 이제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 사무실 하나에 오전에 쓰는 회사랑 오후에 쓰는 회사랑 달아서 다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값에 그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자꾸 그 이 변화에 대해서 그 알파고처럼 국민들이 그 빨리 이런 프로를 해가지고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왜 이게 조선이 안 되지? 왜 뭐가 안 되지? 여지껏 잘 나갔는데 그렇지만 지나고 봤을 때 우리 생활은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스마트폰 하고 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이거 스마트폰 생기고 나서. 네, 시간이 이미 이제 좀 이제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김영섭 위원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짧게 한 말씀 드리면요. 그 사실 그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직업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미국, 일본, 독일 얘기거든요. 사우스 코리아로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시니어도 그렇고 이제 중년이시니까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 문화가 아까 과연 우리 사회 문화가 변할까 좀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엔지니어링적인 과도기라고 좀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사회 문화가 좀 실패를 용인하고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그런 문화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김영섭 위원님께서 거의 마무리 멘트를 좀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방송이 뭐 4차 산업혁명이 그 거대한 물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한다라든지 뭐 가야 할 방향을 뭐 정확하게 뭐 예측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물줄기를 우리가 외면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조금만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방송을 준비했고요. 앞으로 우리 CNGTV와 캐드앤 그래픽스를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한 칸 한 해 되시고요.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